안녕하세요. 저는 교수학습개발원 교육행정교수 김효숙입니다. 이 시간 교수님들께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의 라이브 방송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강의를 할수 있을지 간략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계정을 만드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룹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한 사례와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을 공유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시면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중간 부분 보시면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제가 가입한 또 저를 가입시킨 이제 그룹들이 나오는데요. 그룹 만들기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룹 이름을 예를 들어서 2020 교육공학이라는 수업이다라고 하시면 이름을 넣으시고 공개는 비공개, 공개와 비공개 중에 비공개로 하시고, 그러나 검색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으로 해두셔야지 학생들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가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퀵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제 교수님 수업만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 페북에서 만들어준 페이지도 멋있지만 교수님만의 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북 대문 페이지 사이즈에 최적화된 저희가 예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리시면 교수님들이 크기를 다른 사진을 올리셔도 되는데 크기는 규격에 맞추시려면 모바일과 웹에 최적화된 이 사이즈를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룹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일일이 초대하기보다는 한 명의 아는 학생들을 이제 먼저 초대를 하시고 그 학생들이 계속 줄줄이 초대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업방을 이제 꾸려가야 될지 간단히 제 수업 이제 그룹 페이지, 이전 학기 수업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토론은 그야말로 담벼락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써도 되고 사진을 올려도 되고 어떤 것들, 게시물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영상은 학생들이 이제까지 수업했던 것들, 동영상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동영상 올리고 학생들이 이제 실시간 댓글을 달면서 토론했던 것들을 볼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진 또한 쭉 제가 올린 사진, 학생들이 올린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쭉한 학기 동안 것들이 누적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4주 동안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보려면 이 정도의 LMS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편합니다. 그리고 파일은 학생들이 이제 올린 기말 중간 이제 과제들인데요. 그래서 언제 올렸고 이제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로그 파일들이 남아서 이것들을 다운로드, 성적 매길 때 이제 한꺼번에 다운로드해서 매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라이브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 두 번째 버튼에 보면 동영상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클릭을 이제 할 텐데요. 보면 카메라 액세스가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보고 놀래기도 하는데요. 보면 웹 카메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기본값 마이크가 다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제 목소리 음량에 따라서 소리가, 지금 파동이 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사실만 이제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쉐어 스크린입니다. 어떤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강의를 진행할까인데요. 쉐어 스크린을 보시면, 내 전체 화면을 누르지 마시고, 애플리케이션 창을 보시면, 제가 이제 수업에 쓰려고 한글도 올려놨고 이제 PPT도 이제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한 번씩만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오늘은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강의 환경이 세팅이 된 겁니다. 세팅이 되어서 이제 전체 화면을 누르고 방송하기를 할 건데요. 자, 한번 방송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화면이 그대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제가 클릭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연결 사회의 초개인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학습 플랫폼을 설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화면들을 설계해야 될지 쭉 보면요. 경계 해체가 되었다. 경계 해체가 되었고, 그렇다면 어떤 수업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볼때 학생들은 굉장히 재미없다라고 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사실은 얕은 배움이라기보다는 얕은 가르침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혜적인 학습 공동체 문화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학생의 고백을 보면 거꾸로 교실이 나의 인생이었다라고까지도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면 전체 화면을 이제 끄시면 여기 보면 라이브 방송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자, 종료를 누르시면 완료가 되었어요. 이 완료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토론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수업한 것이 여기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화면이 풀로 이제 동영상으로 나간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이제 댓글 달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한번 꾸려가 보시길 바랍니다.